4시간 가까운 영강에 지체법도 한대. 우리의 박 교수 어디론가 또 서둘러 길을 나선다. 또 부산 갑니다. 공연하러. 예, 아 오늘 스케줄이 좀 꽉차네요. 서울, 경주 찍고 이번엔 또 부산이라고요.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박 교수를 따라 전국 시대도 부산으로 고고씽. 대학 교수에서 재즈 뮤지션으로 변신할 시간. 이번엔 그와 그의 재즈 그룹만을 위한 진짜 무대에 섰다. 비주류 음악인 재즈를 하면서 인기 있는 한 음원 차트 상위에 랭킹되기도 했던 실력파 뮤지션. 재즈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, 그의 진가가 빛을 발휘할 시간인 것이다. 부산 쪽에 뭐 팬들이 있다고 하셔서 예, 그래서 한번 제 음반 쇼케이스 겸 또 제자들을 위해서, 제자들이 오늘 멀지 않으니까, 서울보다는 가까우니까 예,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것 같아요. 예. 수성이 습관이 나의 그걸 저걸 놨는데요. 그냥 내 몸하고 하나가 된 거네요. 그냥 열심히 숙제 따라가고 열심히 합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재즈 뮤지션 된 것 같아요. 상당히 만족하죠. 예. 재즈는 날 만족 안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. 드디어 박동화 교수가 리더로 있는 재즈 그룹 화이트데이의 공연이 시작됐다. 늘 열정으로 음악을 말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늘 최선을 다해 채우는 무대. 제자들에겐 이 자체로 산 교육이며 그에겐 이 자체로 살아있는 이유가 된다. 음악의 힘을 믿는 남자, 그 마술 같은 힘을 제자들에게도 나눠주고픈 멘토. 그는 오늘도 외친다. Music is my life.